안녕하세요. 아파트를 탐방하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주안 파크자이 더 플래티넘 이곳을 한번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그 저층 아파트와 연립, 다가구 주택, 일반 주택들이 있던 곳을 재개발하여 지금의 모습으로 변신시킨 그런 장소입니다. 네, 지금은 정문 모습이고요. 이곳은 그 바로 옆에 있는 공원에서 올려다본 주안 파크자이 더 플래티넘의 전체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 이렇게 어린이 공원이 있고요. 이쪽은 또 바로 또 그 측면 쪽에 있는 미추홀 공원에서 올려다본 아파트 전경입니다. 미추홀 공원도 옆에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죠. 네, 그럼 먼저 실거래가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국민평형 분양가는 5억 3천에서 5억 4천 정도에 분양했던 국민평형이 지금 현재 실거래가는 약 5억 2,600이 12층이 거래됐고, 그 다음에 4억 9천이 25층에 거래됐고, 4억 8천이 4층에 거래됐고, 5억 3천에 17층이 거래됐고, 또 5억 1,800에 27층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주안 파크자이 더 플래티넘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830에 있으며, 이곳은 그 가장 가까운 그 지하철역으로 보면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에서 약 1.9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에서는 약 3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수인선 인하대역에서는 약 2.8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인천지방법원이 있고, 또 인천지방검찰청이 있고, 바로 옆에는 인천 미추홀 소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하대학교에서는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는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에서 1.7km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도보거리에는 신기시장이 있습니다. 예,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은 총 13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대수는 2054세대입니다. 층수는 15층에서 29층까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입주는 2023년 2월달에 입주한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아주 신규 단지입니다. 용적률은 248%로 일반 그 택지지구 아파트보다는 용적률이 약간 상향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대신 건폐율은 14%로 대지에 비해서 건물이 차지하는 공원 이런 확보는 좀 많이 한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55제곱미터에서 109제곱미터까지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평수로 얘기하면 16평형, 19평형, 24평형, 29평형, 33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그 분양가는 5억, 약 5억 3천에서 5억 4천, 5억 5천 요 정도의 분양을 했는데, 국민평형입니다. 지금 실거래가는 12층이 5억 2,600만원, 25층이 4억 9천만원, 4층이 약 4억 8천만원, 17층이 5억 3천만원, 27층이 5억 1,800만원으로, 요거는 이제 분양권 거래겠죠. 분양권 거래인데, 거의 분양가보다도 마이너스로 지금 분양권이 거래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이 그 대중교통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금리도 높고, 요즘 그 아파트의 그 가격이 하향 조정기 그런 시국이기 때문에 좀 아파트 가격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금 제대로 높게 형성이 안 돼가지고 분양가보다도 약간 낮게 그렇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이 단지를 지금 입주한 지 한 달도 안 된 멋진 단지인데, 지금 단지를 보고 있는데 단지가 상당히 예쁩니다. 제가 자이 아파트 단지는 처음 들어와 보는데 굉장히 단지가
굉장히 아름답고 잘 꾸며져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 놀이터도 지금 이렇게 예쁘게 그렇게 꾸며져 있고요. 나무들도 아름답게 식재가 되어 있고, 또 이쪽은 그 어린이 물놀이장 같습니다. 어린이 물놀이장. 그래서 물이 이제 저 위에 양동이에 담기면 저 양동이가 뒤집히면서 아이들이 이제 여름에 물을 좀 이렇게 물 벼락을 맞으면서 굉장히 즐거워한 그런 물놀이장 놀이터죠. 네, 물놀이장 놀이터가 아주 그냥 산뜻하게 지금 여기에 자리하고 있고요. 나무들도 멋지게 심어져 있고, 그리고 건폐율을 많이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일반 아파트하고 비슷하게 14%로 건폐율을 확보해 가지고 중앙 통로도 높고 넓고 공원도 지금 군데군데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제 용적률을 좀 높였죠. 그래도 단지는 시원시원합니다. 높은 그 아파트에서 내려다 봐도 전망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대형 폐기물 버리는 그런 곳이군요. 네. 지금 2월, 오늘이 3월 2일인데 2월 달에 입주했으니까 이제 뭐 채 한 달도 안 됐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입주한 가구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사를 오는 이삿짐 차량도 그렇게 한두 대 정도 보이고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살고 계시던 그 곳이 이제 정리가 돼야 또 이쪽으로 입주를 하기 때문에 지금 입주를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단지가 조금 한산하고 조용하면서 한적합니다. 그래서 단지 산책하기도 굉장히 쾌적한 상태에서 산책을 하다 보니까 단지가 정말 예쁩니다. 이쪽은 그 분수대 광장이군요. 분수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 옆에는 이제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러한 테이블도 있고요. 예, 분수 나오는 분수 광장, 여기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서 내려다봐도 아름다울 것 같고, 저 앞쪽에는 또 티하우스가 있군요. 티하우스에서 또 커피도 마시면서 생각에 잠길 수 있는 그런 분수 광장입니다. 나무들도 굉장히 예쁘죠. 이런 나무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꽃도 피고 나뭇잎도 또 파릇파릇 올라오고 하면 이 아파트도 굉장히 생동감 넘치는 그런 아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단지에서는 보지 못했던 그런 시설들이 있어가지고 저한테는 또 더 예쁜 아파트로 그렇게 지금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실거래가가 지금 분양가 밑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한데, 여기도 이제 입주가 끝나면 그래도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겠죠.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그 가격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돼가지고 그래도 입주했을 때 그 행복감을 계속 누릴 수 있을 그런 단지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이제 뭐 검찰청도 있고 법원도 있고, 또 바로 옆에는 이제 재래시장, 신기시장도 있고, 또 미추홀 소방서 있고, 그 다음에 서울로 뭐 이렇게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가 1.7km니까 차로 가면 또 금방이죠. 그래서 그쪽을 이용해서 또 출퇴근도 가능하고, 뭐 인하대가 1.6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또 뭐 살기는 뭐 아주 뭐 쾌적한 단지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단지 같습니다. 이쪽에 이삿짐 차량이 보이네요. 오늘 이사를 하는 가구가 한 가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이삿짐 차량이 보이고요. 네, 이쪽에도 또 이삿짐 차량이 있군요. 그래서 세대수에 비해서 이제 지금 입주 초반기이기 때문에 아직 입주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입주하시는 분들 축하드리고, 멋진 단지로 이사하는 것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저기 나무도 굉장히 멋있게 그렇게 심어져 있고요. 이쪽에도 운동기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쪽에도 운동기구인가요?
티하우스인가요? 운동기구인가요? 예. 다른 단지와 다르게 지금 조경이 아주 예쁘게 잘돼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제가 자이단지는 처음 걸어봤는데, 오늘 굉장히 걸으면서 저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멋진 단지에 입주하시는 분들 축하드리고, 오늘은 그 주한 파크자이 더 플래티넘 단지를 구경하면서, 이 단지의 그 분양가와 실거래가 이런 거를 좀 비교해 보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또 같이 산책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